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로터의 최반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저널리즘 스쿨을 들었어요. 저널리즘 스쿨을 들었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듣고 그동안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써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사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2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제 유덕 씨가 뒤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여기서 1년 전에 들었어요. 저희는 5일 동안 이제 들었었고, 벌써 1년이 지나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신기하죠? 제가 아직 여기 있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부, 좀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잘 안 나오는데. 생각을 했던 건 이제 D3라는 강연을 들었을 때였거든요. D3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툴이에요. 근데 툴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냥 저희 같은 문과생이 쉽게 쓸 수는 없고 보통 이제 개발자용으로 나온 건데 이걸 이제 저희 랩장님이 걱정 없이 집어 넣어버린 거죠. 수업 그 커리큘럼으로. 근데 이게 되게 예뻐요. 이게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별로 예쁘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게 되게 인터랙티브한 차트이고 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존의 인포그램이나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웹핑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되게 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걸 꼭 배워야겠다 내가. 저걸 배워서 뭔가 되게 멋진 기사를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되게 참혹했던 거예요. 저 까만 화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저걸 보면은 뭐 몇 명이나 알겠어요. 여기서 뭐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 빼고는 사실 거의 저게 뭔지도 모르고 뭐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건데 저기에서 뭘 띄우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뭐 단어를 쳤는데 뭐가 됐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다 딴 거 켜고 있거든요. 안 들려요. 저게 들릴 수가 없는 그런 강의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저 전혀 다른 화면 켜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안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는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지금 페이스북에 그룹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그룹에서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할 분이 있냐. 왜냐면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 찾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뭐 주위 친구들, 언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다들 이제 논작 공부하지 뭐 우리가 야 디지털 전략을 고민하자, 코딩을 조금 공부해보자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을 모으자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몇 분 달아주셨어요. 그때 30명 중에 10분 정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이제 만나서 커리큘럼도 한번 짰죠. 합정에서 모였거든요. 합정에서 커리큘럼도 짜고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중에서 누가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한테 있었던 거는 웹에서 배울 수 있는 사이트 정보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이었거든요. 일단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터디 커리큘럼도 나름 짜봤어요. 뭐 어느 정도는 지켰는데 어느 이상 지나가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들 바빠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커리큘럼을 짜서 최대한 일정에 맞게 해보려고 했고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발제 자료나 기록 그리고 참고 자료도 정리하고 저희 뭐 같이 스터디 했으니까 사진도 찍고 뭐 먹자료도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폴더 하나가 주차별로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로 쌓여 있고 정리를 했고 못 온 사람은 저기서 보고 또 공부 혼자서 할 수 있게 하지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주제들을 초창기에 다뤘어요. 뭐 저널리즘 디지털 혁신의 논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 그 다음에 저런 코딩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같은 웹 프로그램에 필요한 코딩도 같이 공부를 해보고 뭐 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D3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챕터들이에요. 뭐 그런 것도 배워보고 네이티브 광고랑 저널리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딴 애는 이제 고민을 해본다고 이제 한 사람이 발제를 준비해오면 나머지가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2시간 정도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거를 저희만 알고 남기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좀 더 공유를 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디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트도 만들고 저런 식으로 포스팅도 해보고 뭐 좋아요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딱히 신경 안 썼는데 100개까지는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그 기존 언론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었고 아 얘네들이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주목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겨레 21에서 기사도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고 뭐 그냥 무료 테마 사서 바로 도메인 한 5만원쯤 줬나? 그래서 그 정도에서 바로 꾸민 거예요. 뭐 이제 저희가 그동안 토론한 것들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냥 디셀이나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것들을 포스팅으로 만들어서 약간 설명하는 글처럼 또 만들어서 콘텐츠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디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저런 세 가지를 하자는 거였어요. 뭐 디지털 저널리즘 공부하고 그리고 D3가 메인이었으니까 D3도 들어가 있고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종각역에서 모여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했고요.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고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모여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바가 뭐냐 뭐 함수는 뭐고 ATTR 뭐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쌓이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의지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끝나고도 저희가 이 스쿨에서 배웠던 거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조별로도 하고 저도 한번 바꿔서 좀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하게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다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콘텐츠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단순히 D3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죠. D3가 되게 예쁘긴 예쁜데 이게 정말 본질적인 고민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 시각화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저거는 예쁘게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게 다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툴로만 배웠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 시각화 하기 전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 위에 세 가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R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스터디에서 사실 잘 안 됐고 다들 바빠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개발자님이랑 여기 유독 씨랑 셋이 같이 R 공부를 하고 뭐 이제 다른 회사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또 R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R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기사에 활용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사만 한정해서 이게 기사에 정말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짧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제가 분석하고 싶었던 거는 네이버였어요. 포털 네이버를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뭐 꼭 제가 IT 매체에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람들한테 뉴스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네이버라고 보통 대답을 하잖아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조사 나온 걸 봤는데 네이버랑 다음 합치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보겠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네이버가 가지는 이 편집을 통한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게 되게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아직도 사람이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근데 이제 네이버가 문제라는 말은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교수님 말을 따가지고 네이버가 문제다, 연합뉴스만 너무 싫어진다 뭐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 데이터로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좀 더 탄탄한 근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시면 저쪽 상단에 보시면 주요 기사 배열 이력이라는 탭이 있어요. 저길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저게 지금 네이버가 네이버 뉴스 홈 메인에 깔아놓은 기사들인 거예요. 네이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사들인 거죠. 근데 저기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있는 정보는 제목, 언론사, 노출 시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목은 조금 판단이 어려웠어요. 저희가 긁어온 기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몇천 개, 뭐 많게는 몇만 개가 되는데 그 제목을 일일이 보고 아 이건 중도야, 뭐 보수야, 진보야, 이건 좀 뭐 좌빨이야, 종교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명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제목을 분석할 때는 뭐 아마 신방과는 이런 데서는 되게 철저하게 키워드를 쪼개서 분석하기도 할 거예요. 문구로 분석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가 판단할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제외를 했고 언론사는 생각하기로 판단을 할 수는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좀 더 보수에 가깝고 한겨레는 진보에 가깝고 뭐 중도 성향에 있는 언론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 때려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명확한 근거는 또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세계일보는 어떤가요? 뭐 한국일보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 조선일보가 보수라고 해도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는 이념 지형도를 파악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제가 하면 그렇게 권위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논문의 힘을 빌렸죠. 논문의 힘을 빌리기로 했고 저 노출 시간이 저희가 분석한 핵심 데이터인데 노출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많이 걸어줬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명확한 인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타당하게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가져온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출 시간밖에 없었어요. 저런 거 네이버에서 줄 리가 없거든요. 저런 거 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저것도 웹에 있는 거에서 긁어오는 수준에서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저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 뉴스 스크래퍼를 만들었어요.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스터디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개발자님이랑 당연히 같이 만들었죠. 혼자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뭐 개발자님이 스크랩 해오시는 전반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뭐 저는 이제 알로 정제하는 쪽을 맡아서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GitHub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코드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도 날짜만 바꾸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게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주요 뉴스 배열 이력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 주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소가 그 갱신이 주소가 바뀌면서 데이터가 갱신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자동으로 바뀌게 코딩을 짜놓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긁어오게 만든 코드예요. 방금 코드가. 그래서 그 파일을 엑셀로 저장을 해서 뭐 제가 이제 그냥 노가다로 정제를 했고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당장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 이제 찾아 바꾸기 이런 걸 쓴 거예요. 정제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려운 걸 썼다는 게 아니라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eplyR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했죠. 그 언론사 그룹별로 묶어내고 노출시간 총합을 만들어낸다든지 기사수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냈어요. 뭐 이제 다 개발자님이랑 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닌데 이제 그 공부한 게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대화할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문법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혼자 완벽하게 만들 수 없고 개발자님이 했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언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그렇게 정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D3라는 걸 활용해서 되게 간단한 바그래프를 그렸어요. 사실 저게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마우스 올리면 뭐 되고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캡처해서 뜬 다음에 PPT로 살짝 만져가지고 저 정도만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사를 하나 냈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연합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게 연합뉴스, SBS, 뭐 뉴스, MBC, UCC 이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죠. 이게 저거 방금 그린 건 한 달치인데 요거는 넉 달치를 긁었어요. 저 색깔이 그 언론사들의 일종의 그룹이거든요. 저 짙은 파란색 안에 있는 언론사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일보는 항상 저 어디쯤에 있고 한겨레도 저 어디쯤에 있고 연합뉴스는 항상 위에 있고 SBS, MBC 이런 게 또 항상 위에 있고 요 경향이 되게 일정해요. 세계일보나 JTBC가 7, 8등 차지하고 있는 것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해본 결과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관적으로 네이버 뉴스의 편집 경향이 나타나고 연합뉴스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그 머니투데이 계열사들이 있어요. 뉴스원,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거 다 머니투데이 그룹에 있는 언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비율도 못지않게 많고
JTBC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왜냐면 다른 종편들은 다 저 아래 처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 중간 그룹을 분석해 봤을 때는 진보 보수를 고려하는 안전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그 진보 보수를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되게 나름 권위 있는 논문을 활용했어요. 논문을 활용해서 논문에서 그린 이념 지형도를 바탕으로 뭐 이게 보수고 진보고를 판단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말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읽은 사람도 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사도 쓰고, 이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 기사도 작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배우는 게 매번 기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활용하면은 좀 더 탄탄한 기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걸 소개를 했었고, 이제 요 뒤에 저희가 이 2주 동안의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것들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덕 씨가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떨리네요. 제가 되게 오늘 인사이트 넘치는 강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영호 씨도 그렇고 청관열 기자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제가 강연을 하는 게 마지막 금요일이었는데 되게 오늘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뇌를 식히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하영호 씨가 보여줬던 것처럼 제 이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 이름은 황유덕입니다. 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아 너는 오리다 라고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지금 일단 학생이에요. 3학기째 휴학을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넥저 1기를 들었었죠. 그 아까 그 사진인데요, 거기 보면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두 손을 놓고 멍 때리면서 그냥 저 수업을 저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막 이런 기분으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블루터에서 인턴 나부랭이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비트니스라는 팀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문과생으로서 코딩을 접할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에서 굉장히 많은 화두들과 기술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럼 나한테 맞는 것은 뭐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나누면서 제가 각각 경험을 하면서 배웠던 세 가지 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딩에 관한 이야기예요. 코딩을 꼭 해야 할까요? 혹시 코딩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문과생으로? 네, 어떤 코딩 배우셨어요? 네. R이요? 네, 코딩 R을 왜 배우셨나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코딩 문과생들도 점점 코딩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code.org라는 코딩을 장려하는 캠페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온갖 IT 부자들과 가수, 그 다음에 농구 선수들까지 나와서 아 여러분 코딩하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요. 코딩이 미래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코딩을 하는 인력이 뭐 300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코딩을 장려를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라 그런다고 제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했을까요, 코딩을? 일단 반석 씨랑 저는 일단 시각화라는 공통점에서 코딩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반석 씨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었고, 데이터로 탐사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석 씨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권력을 파헤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포털이 알고리즘 자체를 저희에게 절대 공개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직접 들여다보고 새로 넣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파헤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 시각화 자체에 너무 멋있어서 그것에 매료돼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버즈피드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독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독자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 데이터 구조화라 그래서 뉴스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뉴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새 흔히 말하는 스트럭처 저널리즘이란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일단 저희가 시각화에 처음 매료돼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어요. 이거는 뉴욕타임스의 업샷이라는 블로그인데요. 업샷이란 블로그는 뉴욕타임스에서 운영하는 시각화 전문 블로그예요. 이곳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매핑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 데이터 시각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동안 뽐뿌를 맞고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반석 씨랑 잡고 D3JS라는 책을 해보자 라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꾸리게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저희가 두세 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책 한 권 뿐만 아니라 웹의 기초랑 같이 그 시각화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웹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곳이 웹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올리는 것도 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독자들을 만나는 곳이 웹이기 때문에 웹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각화는 아까 그 책을 잡고 두세 달 동안 잡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뭔가 자신감이 들었어요. 저희가 인터랙티브한 바 차트도 만들 수 있고 파이 차트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라이브러는 갖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봐야겠다,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석 씨랑 같이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우리 시각화 하나 해보자 라고 해서 막연히 뭉치게 됐어요. 이때 반석 씨가 야구 데이터를 시각화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포츠 중에 가장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 스포츠가 야구잖아요. 뭐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뭐 방어율, 뭐 출루율 이런 것처럼 선수 하나하나에 각각 쌓이는 데이터들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이버 매트릭스라 그래서 야구의 이런 통계적 요소들을 기법을 활용해서 야구를 좀 더 탐구하는 학문도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머니볼이란 영화가 있어요. 머니볼이란 영화에서 오클랜드 팀이 만년 꼴찌였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잘하는 선수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특징들을 각각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리그를 휩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구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면 좋겠다 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발야구를 해본 이후에 야구를 해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1번 타자가 4번 타자랑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리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플레이오프가 뭔지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프로젝트 팀엔 다행히 인간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최반석 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반석 씨가 저희를 카페에 한 시간 동안 잡아놓으시면서 야구가 왜 매력적인 스포츠인지 앉아서 저희를 설득을 시켰어요. 야구 규칙엔 이런 게 있고 뭐 타자 1번 타자랑 4번 타자의 차이는 이런 거고 어떤 팀과 팀과의 관계는 이런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풀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되게 관심이 제게 관심을 끄는 게 있었어요. 반석 씨가 투수랑 타자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투수는 정말 평소에 잘 던지는데 어떤 타자를 만나면 정말 젬병이 된다. 아니면 어떤 타자는 평소에 정말 못 치는데 어떤 투수만 만나면 정말 잘 친다. 뭐 이런 타자들의 심리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재밌겠다. 이 둘의 심리적 관계를 선으로, 그러니까 관계도를 표현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라이브러리를 보다가 이거 괜찮겠다 하고 스케치를 하게 됐어요. 투수랑 타자를 양쪽에 배열하고 그 투수랑 타자의 선들을 연결하고 그 선의 색깔로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한테 약한지,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한테 강한지 그런 거를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뭘 만들고 싶은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구해야 되죠. 한국 야구 데이터는 KBO라는 한국 야구 협회 사이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록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투수 vs 타자라는 섹션이 따로 있었어요. 진짜 우리 주제 잘 선정했다, 우리 첫 프로젝트도 너무 잘 될 것 같다 라고 되게 부푼 기대를 품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일이 항상 잘 풀릴 때면 항상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받으려면 투수팀을 선택하고 투수를 선택하고 타자팀을 선택하고 타자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그 두 선수의 관계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기로 한 거는 투수 30명, 타자 20명, 그러니까 총 600개의 조합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예측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노가다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저희는 당시에 시각화밖에 할 줄 모르는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밭에서 삽질을 해서 데이터를 퍼내는 그런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사실 이 그림도 되게 좀 과장된 게 여기는 되게 큰 삽으로 퍼나르잖아요. 저희는 거의 숟가락으로 눈을 떠내는 것 같이 그렇게 일일이 손가락으로 고생을 하면서 데이터를 퍼냈어요. 그래서 투두 20명, 타드 30명, 그래서 총 600개나 되는 조합을 일일이 3명이서 앉아가면서 4시간 동안 마우스 클릭질을 해대며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니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12시간 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게 돼요. 저희가 오타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콤마 같은 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콤마라는 게 데이터 파일 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CS,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보통 CSV나 JSON이라는 데이터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콤마는 데이터의 행과 열을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코드에 그 데이터를 넣더라도 전혀 작동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분명히 오타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찾느라 아까 되는 그 600개의 조합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오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머리가 나쁘면은 굉장히 몸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야구 데이터, 투수 vs 타자의 데이터 시각화를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완성시켜서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어떤 유니간이라는 선수를 선택을 하면은 유니간이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선수는 파란색으로 연결하고, 유니간이 만났을 때 약한 선수는 빨간색으로 연결하는 이런 시각화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여전히 너무 찜찜한 기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저희가 12시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경기가 한번 하면은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투수랑 타자의 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럼 경기가 끝나면 저희가 또 앉아서 12시간 동안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는 일단 다음날이 되면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약점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삽질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죠, 저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새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저씨들을 보는데 아까랑 분명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니들 코딩도 못하냐? 약간 이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처럼 보이죠. 특히 저 가운데 아저씨의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배우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코드가 굉장히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코딩을 하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저희가 12시간 동안 삽질하지 않아도 한 번에 파바박 저희에게 퍼나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데이터를 폈다면 그 나중에 삽으로 데이터를 펴고, 그 나중에는 제설차로 데이터를 한 번에 푸는 거죠. 근데 처음에 삽을 지는 법, 뭐 그 다음에 제설차를 운전하는 법, 이거를 배우는 데는 처음 숟가락으로 데이터를 다 푸는 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제설차를 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도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를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랑 관련이 없지만 유튜브에서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오른쪽에 쌓아주게 돼요. 이렇게 저희가 코딩을 배우고 시각화를 시도하면서 어떤 새로운 배움의 동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각화를 시도했는데 그 전에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모으니까 오류가 많아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걸 배워야지 라고 새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기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코딩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코딩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면 또 새로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연쇄적인 순환으로 계속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코딩을 배운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냥 토요일에 만나서 2시간씩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본 거는 책 한 권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한 3시간 동안 들었던 HTML,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제작, 구글링 해가면서 찾아온 워드프레스 제작,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를 할 때 무언가 코딩으로 만들고자 할 때 굉장히 처음에 문과생으로서 엄청난 장벽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처럼 시각화를 해보면서 나중에 삽질도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필요성을 느껴가는 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느꼈던 게 일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당시 프로젝트를 할 때 전 야구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반석 씨가 저희를 앉혀놓고 야구가 얼마나 매력적인 스포츠인지 설명을 해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다가 거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수 vs 타자라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관한 흥미와 필요성, 그러니까 감정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기를 굉장히 크게 느낀 순간이 저에게 작년 10월에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같은 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엄청난 감정적 동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역사 교과서가 정말 국정화돼서 학생들이 하나의 역사를 배울 것 같은 그런 뭐 두려움도 있었고, 역사적 해석이 뭐 다른 해석이 배척되고 너는 달라가 아니라 너는 틀려 라고 그런 표현될 그런 상황에 대한 슬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뭐 망언이나 이상한 홍보물 같은 것에도 분노가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서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행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전에 2주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뭐 팩스 번호가 써 있었고 전화번호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교육부 전화기를 불을 내보자,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다라고 해서 친구들과 이 이순재 아저씨 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도 실제로 전화가 연락이 된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생각이 정말 시대에 안 맞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보면은 계속 분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국정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뭐 이런 기사들과 뭐 짤과 영상들을 계속 스스로 퍼나르고 서로의 의견들을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는 뭐 국정화 반대 네트워크라 그래서 대학별로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명을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근데 저도 뭔가를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뭐 생활 반경은 학교, 스터디 집, 학교, 스터디 집. 그러니까 주로 거의 학교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페이스북 친구는 500명 정도였는데 이게 500명이 다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할 수 없고 뭐 저를 언팔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럼 한 400명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목소리를 내면은 그러니까 앞에 있지 않더라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동조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 친구의 친구들이 서로를 전염시켜가면서 목소리를 더 넓혀가고 확장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서명하고 공유하는 서명 사이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이트의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걸로 보여주면 같이 만드는 사람이 모를 테니까 PPT를 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학교 로고를 받고
페이스북으로 서명하기 버튼을 받고 그다음 페이스북 공유하기 버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했어요. 이 학교로 묶었던 이유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가장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제가 속한 학교였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이슈가 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시각화 했을 때처럼 뭐 HTML, 뭐 CSS 간단하게 웹코딩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텍스트고 버튼 두 개라는 건데 어렵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앉아서 만들려고 보니까 저는 혼자 절대 만들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서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그 서명을 저장을 하고 그 서명수를 세고 카운팅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그 앞단에 뭐 버튼은 달 수 있지만 그 눌러도 아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버튼만 달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나는 개발자가 아닌가 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빠지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봐왔던 그 개발 지나가면서 봤던 개발자님들의 얼굴이 쓱쓱 지나가면서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당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게 됐어요. 같이 만들어 볼래요? 하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게 됐는데 박준호님께서 페이스북 API를 연동한 서버 제작이 가능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제가 저 댓글을 받고 너무 설레서 바로 전화를 걸고 아 저희 만나요 라고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칼국수집에 만나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이트가 단순히 그냥 서명 사이트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데 그 의견의 이유까지 담을 수 있는 사이트였으면 좋겠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단체, 사람들이 스스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조직들로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바로 다음날 개발에 착수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단의 사이트 디자인을 맡고 그 다음에 준호님께서 서버랑 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페이스북 서명하기 기능을 맡아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조선남 씨께서 저희 사이트의 홍보와 PR을 맡아주시게 됐어요. 사이트를 만들 때 제가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오픈소스가 뭐냐면 남들도 활용할 수 있게 코드를 공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연복 셰프가 자기만의 탕수육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에 탕수육에 밀가루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공개한 거예요. 남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뭐 모바일 사이트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기능도 활용했어요. 이 카운터 기능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카지노의 룰렛처럼 이렇게 스스스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홍보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데자보들이 많이 독특한 데자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뭔가 독특한 데자보를 만들고 싶었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 데자보가 아니라 이걸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뭐가 있을까? 아 그럼 QR을 달면은 사람들이 이게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근데 사실 막상 QR을 찍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안 찍죠 QR을. 그래서 QR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인 걸 알지만 찍질 않으니까 그 밑에 같이 주소를 달고 이런 식으로 대자보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행정예고 끝까지 정신없는 이주를 보냈어요. 처음엔 저희 학교로 시작했지만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학교들을 확장을 하고 서명들을 계속 받게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만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모으게 됐어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아이고 원래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죠.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서명을 할 때마다 자기가 서명을 하고 나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직접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서 결국 사이트를 완성을 하고 행정예고 2주 기간 동안 달려서 이렇게 사이트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저의 레벨을 본다면 그냥 단대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는 애벌레였는데 그냥 아까보다 더 본 책이 한 권도 없었고요. 여기서 CSS라는 그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코드랑 그 다음에 기능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조금을 더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더 많이 한 게 없는 거죠. 당시보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인터넷 강의에서 HTML, CSS 들을 때는 아 이거 졸라 쉽네, 뭐 이거 뭐 간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현실에서 써먹는 거는 굉장히 달랐어요. 새로 배워야 하는 거 투성이었고 뭐 버튼을 가운데다 분명히 내가 코딩으로 놨는데 얘가 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난 배운대로 했는데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아는 디자이너 형 붙잡고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알려줄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약점들도 보였어요. 제가 아까 스케치를 보면은 그게 학교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계속 학교가 추가되면서 40개, 50개가 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는데 내 학교를 내가 어떻게 했죠? 50개를 다 스크롤하면서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는 고민들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거 가장 중요한 건데 개발자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저희가 문과생으로서 혼자서 모든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웹, IT에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는 항상 개발자님들과 협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개발자를 기술자라고 치부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개발자님들이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약점들을 미리 봐줄 수 있고 저희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뛰어난 기획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개발자님들과 처음부터 생각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대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게 맞는지, 회의가 잘 끝난 것 같아도 아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계속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느꼈던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좀 덕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덕이 되고 그 덕질을 보고 배우다 보게 되면 그 능력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스카짱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내가 아스카짱을 좋아하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스카짱을 따라 그리게 되고 그 아스카짱과 비슷한 그림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덕질은 좋은 거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번 넥저 스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께 매일매일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마주하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넥스트 저널리스트가 돼야 될지 라고 스스로 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고 저도 그 질문들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년은 제가 그 고민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블루터 일할 때는 당시에는 버즈피드가 만들었던 그런 시리즈 영상이나 그런 시리즈 영상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국정화 반대 서면에서는 약간의 웹 제작과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스피치라는 20대 언론에서 잠깐 있으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글을 읽고 나가는지 그 다음에 죽었던 글을 어떻게 다시 되살리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비트니스라는 팀에서는 매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더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딩이 부족해서 코딩이 필요하다고 해서 코딩을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글을 보고 쓰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죠. 그럼 사람 말을 못하게 돼요. 얘기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게 돼요. 내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 사람에게 글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춤법 다 틀린 것 같고 그럼 다시 글을 씁니다. 내가 글을 다시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야겠다. 그럼 당연히 코딩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럼 코딩을 못해지죠. 그럼 다시 코딩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걸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아, 난 잘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울고 있을 동안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피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솝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있던 코자이너라는 제가 별명을 붙여준 형인데 디자이너인데 자기가 원하는 코딩까지 가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앱이나 서비스의 그림을 스케치를 하면은 그 부분을 자기가 기능적으로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팀 리더는 생각의 깊이가 무척 깊었고 그 다음에 탁월한 말과 글을 썼고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팀원들의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고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좌절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들한테 물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능력자가 되셨습니까? 어쩌다 그런 사기키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걸 배우고 그걸 계속 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나는 쓰레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접게 되고 아 괜찮아 나는 처음엔 허접한 게 맞지 않나? 그냥 계속 해보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고민이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페셜리티를 갖추려면은 뭐 하나에만 몰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개의 관심이 많고 어떤 서로 다른 분야들의 접목에도 굉장히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난 여러 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장점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미스피치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는 굉장한 트윙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트위터 계정, 브랜드 계정을 맡자마자 트위터 팔로워가 세 달 만에 1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평소에 글쓰기도 잘하고 굉장한 덕후여서 자기가 덕후물로 시리즈를 기획을 내면은 그걸 글만 잘 쓸 뿐만 아니라 영상팀이랑 협업해서 덕후에 관련된 영상들도 제작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친구는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는 디자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UI, BI, 디자인 자기가 계속 스스로 도전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컨텐츠, 카드뉴스 같은 컨텐츠를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을 만들면 사용자가 어떻게 느낄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 알고 그걸 자기가 워딩도 직접 하면서 컨텐츠 기획을 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만났던 편집장 친구는 자기가 필요한 뭐 사이트 디자인이나 홍보 디자인이 있으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어떤 타오르는 이슈가 있으면 순식간에 글을 파워박 써버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미디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조직을 운영하면은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조직 구성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고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을 서로 고민할 수 있게 조직 운영을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덕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줄 알았던 친구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도 개발자와 이야기할 수 있고 컨텐츠가 이 형식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처음부터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이와 다르게 보통 회사는 기획이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디자인, 뭐 스토리텔링, 개발 이 기능적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획이 너네 이런 거를 해 하면은 개발은 아 네 이런 걸 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그려 라고 하면 디자인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나머지 기능적으로 일하는 디자인, 개발자들을 쪼는 구조가 되죠. 이렇게 하는 회사는 딱히 협업의 의미를 찾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분업이지. 근데 저희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팀원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같은 팀원들을 만나면은 좀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거의 완전한 분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특히 기획 단계에서 분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일이 분업이 되고 뭐 기획자라는 이름이 붙고 기획이 기획자만의 일이 되는 순간 뭐 다른 팀원들은 기능적으로만 작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기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맨 끝단에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느낄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으로 볼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자는 이 포맷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지? 이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이 서비스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같은 고민들을 같이 해주고요. 이렇게 다다른 능력치들이 팀원들로 만나면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미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폭스나 버즈피드 같은 뉴미디어나 아니면 뉴욕타임스 같이 혁신을 추구하는 매체에서는 이런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개발자, 뭐 디자이너라는 식으로 뽑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여기 뉴욕타임스에 멀티미디어 에디터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보면 이들은 속보, 기획보도, 긴 포맷의 기사,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은 디자인 감각과 디자인 툴을 다루는 능력,
다음에 간단한 웹 프론트엔드 코딩,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런 협업 방식이 이미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 채용 사이트 보면 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두 개의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 설명하길 동료 디자이너, 리포터, 에디터, 프로듀서, 개발자와 같이 협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토리 에디터, 사진, 비디오 에디터와 밀접하게 일한다 라고 써 있어요. 사실 한국의 기자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크잖아요. 스스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발행하고 데스크에 점검을 받고. 근데 이와 비교하면은 해외 방식과 비교하면은 한국의 언론사 컨텐츠 생산 구조는 아직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난 몇십 년간 좀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찾기 힘든 구조처럼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한국 주류 언론엔 없지만 이미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포지셔닝하고 자신의 일을 정리해 나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직 한국 전통적인 한국 매체는 이런 채용이 많지 않지만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JTBC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련한 포지션을 뽑고, 뉴스타파도 그렇고, SBS도 현재 뽑아서 데이터 전문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포지션 잘 뽑지도 않는데 이거 해서 뭐하냐, 이제 어떡하냐, 취업도 안 되는데 나 눈작할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취업 당연히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도 문디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 그중 하나였고, 근데 사실 취업에 도움 안 돼요. 어떻게 먹고 살지 저도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걸로 취업이 될지 말지. 근데 하지만 문과생이 그래도 문과생으로서 코딩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문과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같이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 코딩 문과생으로서 코딩을 처음 만날 때의 방향이 있어요. 웹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지를 정해서 뭐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지, 난 데이터 분석을 할지, 나는 뭐 웹 제작을 할지, 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할지 라고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해봤어요. 처음에 웹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는 저희가 만난 독자를 만나는 곳, 데이터를 보는 곳은 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님들과 이야기하려면은 웹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웹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가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드릴 건데 이게 다 링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1교시 때 오셨던 화성에서 온 하영훈 씨가 만든 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라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웹이란 게 뭔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뭐 파이썬, 뭐 서버, SQL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고 나면 멘붕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웹 환경에 이해는 웹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웹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동영상 강의 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웹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만약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하시면은 code.org라는 곳에서 스크래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스크래치는 블록을 옮겨가면서 코드의 로직을 배우는 게임인데 굉장히 쉬워요. 이걸 해보시면은 그냥 누워서도, 전 누워서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하면은 코딩에 대한 관심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코딩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드카데미나 뭐 생활코딩에 들어가서 HTML, CSS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의 기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끝냈다 하시면은 이제 자기 브랜치를 정할 수 있겠죠. 나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3JS는 웹에서 작동하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저희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터치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죠. 이 툴도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링크에 그 책의 무료판이 담겨 있어요. 영어긴 한데 네,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R이라는 것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데 여기 안에 굉장히 시각화를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무료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R에서 배우셔도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뉴욕타임스의 업샷이나 아니면 그 538, 제가 외우기 힘들어서 538이라고 하는데 그 이 데이터 블로그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으로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의 습관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일단 데이터 분석은 보통 R이나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두 가지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뭐 파이썬도 좋고, 그다음에 저는 문과생 출신으로서 개발자분들은 R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R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R을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면 튜토리얼은 무료고 나머지는 한 달마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한 계정에서 동시 접속해도 막지 않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저는 스터디원들과 사용하면서 거의 한 달에 1,000원 정도 꼴로 지불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데이터 과학에 관한 무료 강의들이 있는데 이 강의들은 제가 블로터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이걸 한번 싹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기사로.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웹 제작이 있는데 뭐 흑수저 빙고 게임이라든지 뭐 버즈피드 퀴즈, 뭐 봉봉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퍼와서 쓸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맞춤형 게임, 뭐 맞춤형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웹 제작에 필요한 코딩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 코딩이나 코드카데미에서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 같은 거를 공부해 나가시면 나중에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어요.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점은 근데 굉장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작한 지점은 비슷해도 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한 거죠. 저랑 반석 씨도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가는 방향이 정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향이 생기시고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공유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술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현재 지금 누구나 배울 수 있거든요, 노력만 하면. 웹사이트 뭐 무크나 뭐 코세라라는 대학교 강의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머신러닝도 배울 수 있고 통계학도 배울 수 있고 뭐 데이터 과학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써먹으냐마냐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도 제가 물어보고 뜯어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이든 뭐 영상이든 뭐 프로젝트든 어떤 것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조금씩 실패하면서 배워도 좌절하지 않게 되고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고민들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 반석 씨를 찝어주시고 이거 좀 대답해줘 라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네. 근데 사진만 계속 찍고 계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획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직 기획 단계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팀이 모이게 됐던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뉴스나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계속 일방향적으로 받아왔잖아요. 의제 편집권도 아직은 버즈피드나 뭐 블로터 같은 매체를 봐도 계속 기자들이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뉴스를 직접 만들고 뉴스를 배열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방향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뉴스를 침투해서 직접 만들고 서로 퍼뜨리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가 될지는 아직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슬라이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링크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